for someone like you. For someone like you. 메인 보컬이라 할 수 있는 김진환 군과 구준해 군. 지금 프로의 방송 무대 내보내도 솔직히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오늘 양홍석 군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이 친구 YG 스타일 아닌데?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다른 기획사에 있는 친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 항상 제가 문제 삼았던 그런 제 스타일,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어요. 생각만큼이나 아직은 이 팀에 섞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양홍석 군. 그 전에 들어온 정찬우, 정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완벽하게 팀에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팀에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. 그만큼 아이콘이 추구하려는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만약에 그 정체성을 믹스앤매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그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? 네, 이해했습니다.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같은 한 무대를 하고 있어도 뭔가 동떨어져 보이고.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. 얼른 이 회사의 색깔이나 느낌을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